예,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자, 제가 5월 마무리 잘하고 6월에 각 회사별로 상품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각 회사마다 매월 변동사항이 조금씩 있고요. 어떤 뭐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해지환급금의 변동 그런 것보다는 보장 내용이 점차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초나 마일나 제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각 회사마다 예, 상품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가입을 원하신 이제 고객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저번 달에는 5월 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DB 손해보험을 운전자보험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6월 달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더 좋아졌는지, 더안 좋아졌는지, 예를 들어서 뭐 농협손해보험은 저 가성비 굿 건강보험이 매우 좋아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사망 연기 조건이 더 높아졌는지, 아니면 더안 좋아졌는지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매월 거의 보장이 축소되던가 아니면 좋아지면은 미리 광고를 하거든요. 예고를 하는데 일단 6월 달에는 5월 달처럼 그렇게 큰 이슈나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뭐 많은 뭐 설계사분들께서 시간이 없으시면 제 유튜브 보시고 공부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일반 가입자분들께서도 가입을 원하는데 혹시 제가 5월달 시간이 놓쳐가지고 6월달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저와 함께 이제 낱낱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상품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창에 띄운 건 DB 손해보험이고요. 2020년 6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은 저희 설계사용이에요. 설계사 교육용인데 아무래도 저를 보시고 많은 설계사분께서 이제 또 공부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 올리고요. 일반 고객분들도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요즘에는 가입자분들도 일반 그냥 한 분의 설계사한테 거의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비교해서 보험료 좀 저렴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설계사를 통해서 어디 회사가 좋고 안 좋고 거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제 입장에서만 설명해 드린 거니까 꼭이 상품이 좋다 안 좋다는 본인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DB손해보험입니다. 자, 2020년 6월 달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일단은 그 DB손해보험은 그 3월 달부터 거의 이슈가 됐어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제 일명 교사처라고 하죠. 줄임말로. 6주 미만 시에 이제 합의했을 때는 3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 나왔죠. 삼성화재가 아니 우리는 새로 가입자가 아니고 기존 고객부터 소급 적용해서 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 DB손해보험은 지금 엄청 지금 우려먹고 있다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래도 엄청 지금 운전자보험 많이 가입했어요. 앞으로도 막 많이 가입하겠지만 타사가 이제 배타적 사용권이죠. 3개월 이후에 6주 미만 시에 상품이 나오면은 이 경쟁력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배타적 사용권 있는 동안 엄청 많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동거화재는 이런 게 보장이 이제 좋은 거고요. 가장 이제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종합 차 패밀리 플러스 이 상품이랑 그다음에 자녀 아이러브 건강보험 운전자 보험. 일단은 타사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뭐 업계 최저 보험료고 뭐 타사 대비 뭐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종합 참 좋은 해밀이는 업계 최저 보험료고요. 그리고 업계 최대 보장, 2대 진단과 유사함이 어떻게 좋은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자녀 아이러브 건강보험도 업계 최저 보험료고요. 자부상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자부상이 50만 원 플러스 업계 최대 6주 미만 시에 교사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3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소중한 고객님께 어떤 상품을 권유하겠습니까? 누군가 6월 선보 상품의 정답을 묻거든 고개 들어 DB를 보게 해주세요. 일단 보장을 올리고 보험료는 내렸다고 합니다. 일단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GA시장에는요. 근데 지금 현재 좀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무해지나 이런 상품은 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도 좋게 되어 있어요. 타사에 비해서 암 진단금이나 수술비가 매우 좋고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리고 인수도 매우 좋아요. 자, 암 진단은 3천만 원까지 되고요. 내외과 진단비는 요즘에 거의 다 1천만 원까지 되죠. 2천만 원까지 되는 데가 일단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설명한 대로 생명보험의 라이나 생명이 갱신형이긴 하지만
일단은 2대 지병이 그 파지텍까지 보장, 아, 죄송합니다. 10가지 질환이 아니죠. 유산 진단비가 2,000만까지 유일하게 보장이 되고요. 유산 진단비가 2,000만까지 보장이 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가지 진단비는 1,000만 원. 이제 농협손해보험이 뭐 1,500까지 이제 나이마다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어린이 보험은 4,500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성인 보험은 거의 다 내열과 허혈성은 1,000만 원까지 된다. 그리고 질병수습이 30만 원. 질병수습이 많이 원하면 AIG가 100만 원까지 되죠. 그리고 상해수습이 100만 원. 질병 입원일당 2만 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1,000만 원.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많이들 예전에 가입했지만 요즘은 가입을 잘 안 해요. 보장 내용은 좋은데 보험료도 비싸고요. 그리고 정작 정말 보험금 지금 3년 동안 있으면서 보험금 청구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좀 이슈가 되고 보험 청구 문의가 많이 오면 저도 많이 팔겠는데 일단은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리고 보험료가 이게 비싼지 비싼 거에 대비 과성비 대비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상해 후유장애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은근히 많이 타먹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다 넘어졌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 났던가 아니면 후유장애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상해라는 그 약관에는 두 가지가 그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급격하고도 외래적으로. 근데 일단 상해 후유장애는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일단은 타사랑 중복해서 가입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험금 지급하고 또 손해율도 매우 높은 상품이에요. 자, 보험료는 일단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은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27,000원이다. M사 같은 경우는 13만원대, 그리고 H사는 133,000원, K사는 16만원. 이게 뭐 메리츠, 그 다음에 현대, 그 다음에 KB손해보험이죠. 이거 하나 손해보험 아니에요. 얘네 네 개가 항상 싸워요. 예. 나 여전히 젊고 건강하다. 뭐 청춘 50대 고객은 가입 조건 더욱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하고요. 8대 납입 면제가 돼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말기 폐지랄 간경화 말기 심부전증 8대 납입 면제 사유에서 좀 많아 보이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거의 16대까지 돼요. 납입 면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타사 대비 큰 메리트 없다. 근데 반면 보험료 좀 저렴하다. 이게 장점이 있죠. 여기 보시면 암진단고 90일 면책 있잖아요. 근데 타사도 면책이 있는데 유사 같은 경우는 면책이 없고 감액도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전에 그 하나손해보험 말씀드렸죠. 면책기가 없는 면책기간이 있는데 감액이 없는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DB손해보험도 감액이 없네요.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유산 2,000만 원 그리고 유산 1,000만 원 암진단고 2,000만 원 그리고 생식기암 3,000만 원 위암 2,000만 원 이게 중복해놨죠.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보장 내용을 좀 이렇게 진단받을 때 좀 보장 금액이 최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계속 받는 항암 치료, 그다음에 위 12장 대장 양성 내 예, 신생물 여기 20만 원 있고 밑에 30만 원이죠. 합의 50만 원. 그래서 뭐 이렇게 용종 제거했다 그러면 50만 원 나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부 설명이 참 쉬웠어요. 진단비 편인데요. 내혈관 1,000만 원, 주요 내혈관 2,000만 원. 위에 내혈관은 I60서부터 69까지 이제 질병수도 10개고요. 주요 뇌질환 진단비는 좀 더 적어요. 예, 근데 좀 더 이렇게 꼬여놨는데 일단 내혈관 진단비가 위에 있는 게 좀 더 보장 혜택이 더 넓다. 예, 쭉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내혈관 I60서부터 69, 허혈성도 I25서부터 25. 허혈성 심장질환에 가장 중요한 건 협심증이에요. 협심증 외에는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는데요. 가슴이 쪼깃하고 아프면 거의 협심증 진단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내용이 그렇게 큰 메리트 없어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언젠가 받을 수 밖에 없는 질병 후유장애 반복해서 보장이 되고요. 합산 보장이 되고 추가 보장도 가능합니다. 네.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교사처죠. 이제 운전자 보험에 넘어갈게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00만원까지 된다. 골절인당금 50만원. 치아 포함. 치아도 이제 뭐 씹다가 부러지거나 이제 골절될 때는 여기서 보시면 5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등급별 골절 및 특정 외상 진단비. 1등급부터 6등까지 50만원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500에서 중복이 된다. 밑에 보시면 상해 입원일당이죠. 1에서부터 180까지 교통사고든 뭐 가다 넘어졌던건 상해로 입원만 해도 첫날부터 2만원까지 180까지 보장이 된다. 이게 나와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질병 입원일당도 있는데요. 뭐 운전자 보험에 솔직히 질병까지 넣기에는 좀 보험료도 비싸고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잠깐요. 크롬을 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끄러우니까. 그 밑에 보시면 상해 수습이 요즘에는 운전자 보험은 솔직히 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교사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그다음에 방어비용, 변호사 선임비죠.
이런 부분이 솔직히 보험료는 만원치 안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골절진단금이나 아니면 방어비용, 그 다음에 상해 쪽 관련해서 상해담보 같이 넣으면 한 3만 원 정도 해요. 이렇게도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나 20년 만기로 하고요. 20년나 80세 만기, 100세 만기 그렇게 안 해요. 보험료도 비싸고요. 앞으로 운전자 보면 더 좋아져요. 나이가 먹었다고 보험료가 비싸진 건 아니고요. 직업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담보만 넣고 20년나 20년 만기, 10년나 10년 만기 짧게 짧게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여가 비관여 따로 분류가 되는데 DB 손해보험은 관여가 비관여이 거의 같이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보험료는 좀 비싼데요. 솔직히 DB랑 그 다음에 M사 메리츠가 좀 좋죠. 네. 왼쪽에 보면 질병수습이 있고요. 뭐 쭉쭉 내려가면 77대 내려간 수습이 관성동맥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나머지 특이한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위에 보시면 77대 수습이와 질병수습이 이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왔죠. 1종 20만원, 2종 50만원, 3종 200만원, 4종 1000만원, 5종 2000만원까지. 5종 2000만원까지 되는 데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없어요. 1종에 오른쪽에 보면 예시가 있어요. 백내장, 치해, 요실금, 재앙저기 여러가지가 있고요. 생명보험에 있던 종수수비를 그대로 손해보험 쪽에 탑재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장도 됩니다. 자, 2종에 보시면 체외 충격파 여러가지가 있죠. 뭐 체외 충격파에서 수수비가 안 나간다 나간다 말이 많았는데요. 이 종류에 같이 보장이 되시고요. 이것도 두 구자예요. 2000만원. 그래서 가입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원래 1종에 10만원이고 2종에는 뭐 30만원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3종도 원래 100만원인데 2000만원까지 구성을 해서 두 구자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3종 200만원, 4종 1000만원, 5종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십니다. 쭉쭉 내려갈게요. 자, 밑에 보시면 수비를 간편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내열가 뭐 9,050만원, M사는 뭐 7,030만원 꼭 본인 회사 한 곳만 얘기하면 되는데 M사보다 K사보다 H사보다 좋다는 거 꼭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거 꼭 얘기를 해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냥 결론은 자기네께 뭐 최고라는 거죠. 네, 저는 솔직히 아무거나 치고 상관없는데 하여튼 뭐 수수비는 뭐 나쁘지 않아요. 남대로 예, DB 손해보면 뭐 백내장 100만원, 협심증, 관절염 오른쪽에 보면 갑상선 2,850만원, 편도염 400만원, 충동증 410만원, 녹내장 2,290만원. 근데 녹내장으로 뭐 수술할 확률을 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디스크 수술, 시술. 요즘에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고 해서 뭐 성형수술이나 차단수술에서 보험을 못 받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저한테 적어서 제가 보험을 많이 받아줬어요. 제가 그런 영상도 많이 올릴 거고요. 암튼 디스크로 이제 시술이나 수술하시면 530만원 나온다. 시행 요즘에 많이 하죠. 170만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과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3월달부터 배타적 사용권 인해서 운전자 보험 DB 손해보험 정말 많이 가입했어요. 이건 뭐 내용 얘기 안 해도 일반적인 설계사들은 항상 꾸준히 교육을 받아서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 일반 고객이나 가입자분들도 DB 손해보험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고 추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제 영상이나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고요. 배타적 사용권을 무시해도 따라올 수 없는 6주 미만 교사처 보장. 일단은 뭐 143배 넓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100% 이제 그 6주 미만 치 300만까지 보장이 된다. 자, DB손해보험 참조 운전자 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12대 중과시에 의해서 10대 중과시 모두 보장된다. 음주 무면 제외하고요. 타사는 스쿨존이나 아니면 중과실만 보장이 된다. 이제 이건 대놓고 말한 거죠. 삼성화재. 네. 왼쪽에 보시면 부상 인원 연가 67,684명. 그다음에 타사는 연가 473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사고별 유형도 있죠. 12대 중과시 여기 보면 스쿨존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은근히 많네요. 그 0.7% 타사가 아닌 100% DB를 안심할 수 있는 상품이 FC님에게도 고객한테도 좋은 상품입니다. 배타적 사용권 이건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요 넘어갈게요. 예, 거의 10개 회사를 지금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지금 DB 손해보험만 14분이거든요 빨리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뭐 14대금 밑에 90만원이다 일단은 자동차 부상위로금 50만원 그 다음에 가족 동승자. 동승자는 제가 운전했는데 옆에 가족도 타면 각각 다 부상위로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가족 동승자 보장 특약이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보험료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있다가 제 와이프랑 아들이랑 딸내미 같이 4명에서 타고 가다 제가 쿵 하고 사고가 났어요. 우리 모두 교통사고로 뭐 다 한 번이라도 예 그 병원에 가서 입원 아니에요. 예, 통원치료만 받아도 14등급, 목 잡고 누우면 14등급이거든요. 그럼 90만원, 와이프 90만원, 이제 아들, 딸 90만원씩 해서
얼마 전 사고 상품 360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말들 하니까 운전자보험 본인 말고 가족이 같이 여행한다고 하면 각각 가입하는 것보다 하나로 묶어서 하셔도 보험료가 그게 비싸지가 않다. 네. 밑에는 뭐 내려갈게요. 뭐 6년 전 암 진단 뭐 판정받은 사람 다시 가입되나 하면 가입되고요. 뭐 3.25로 해가지고요. 3년 전 협진증 수술 받았어요. 이런 것도 다 가입되고요. 뭐 4년 전 수술 받았는데 재수술 가능한가요? 3.25로 가입 가능하고요. 3.25는 보험료 할증이 돼서 그런 거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부담 없이 뭐 보험 지급도 잘 해주고요. 나머지는 뭐 재물보험인데 재물보험은 솔직히 DB 손해보험이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DB 손해보험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바탕화면 좀 지저분하죠? 네. 자, 그러면은 DB 손해보험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KB로 할게요. 네, KB. 자, KB 6월달 어떻게 이슈가 되고 보장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게요. KB는 6월달 핵심은 납입 면제 페이백이에요. KB 손해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급성이나 여기도 또 8대 이상 진단 받으면은 타사 같은 경우는 암 진단 시에 이제 보험료만 납입 면제되고 차후에 보험료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KB 손해보험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또 여태까지 납입했던 기납입 보험료를 다 돌려줘요. 보험료를 다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KB 손해보험은 페이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가입을 했어요. 물론 페이백 특약을 넣으면 보험료는 약간 비싸요. 타사에 비해서. 네. 그런데도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일단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 5월 달에 처음 신상품이 나왔고요. 최초에는 베타적 사용권위에서 라이나 생명이 나왔는데 3개월 지나서 그래서 KB 손해보험도 나갔습니다. 5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손보는 유일하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5천만까지 된다. 그리고 자부상이 일단은 5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자부상이 70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DB 손해보험은 50만원인데 이제 자부상은 KB 손해보험은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 보시면 자부상 30만원, 차부상 30만원, 이제 가부상 30만원, 가족 같이 해서 사고 나면 10만원 합쳐서 차부상은 차대차로 사고 나서 병원에 가면 30만원 해서 7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가 업계 최대 많죠. 101대 질병 수술비가 보장이 된다. 네, 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GA 최대 다건 판매를 많이 하고요. 관여 비관여 구분 없이 매일 지급되고 1회다. 그리고 101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까지 되고 60세까지 21대도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수술비 1종부터 5종까지가 1,000만 원인데요. 아까 DB 손해보험이 2,000만 원인데 여기는 좀 한 구자밖에 안 되네요. KB 수술비 플랜 KB도 DB 손해보험 못지않게 보험료는 저렴해요. 수술비 플랜 매우 괜찮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암 전용 표적 항암 플랜. 일단은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일단은 예전에는 암 진단비가 매우 비쌌잖아요. 비갱신형을 하면. 그리고 요즘에 갱신형으로 서브적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 그거 외적으로 또 항암 치료라고 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예전에는 화학 치료였어요. 화학 치료 받으면은 일단은 화학 치료하면 매우 갔다 오면은 뭐 머리 빠지고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생존율이 30%라고 하더라고요. 통계치에 의하면 저번에 공부했었는데 그 다음에 뭐 머리 빠지고 구토하고 면역력도 안 좋아지고 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표적 항암 치료는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세포는 유지된 채 암에 대한 세포만 죽이는 거죠. 네.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일반 병원이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바로 그냥 치료받는 동시에 5,000만 원 현금으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1회 한으로요. 네.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도 많이 사람들이 가입을 하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여기 보시면 갱신형이니까. 그 운전자 보험도 일단은 KB 손해보험 많이 판매됐고요. 자, 암은 KB 암보험 필수사항. 일단 암 진단 받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돼요. 그리고 기납입 보험료 돌려주고요. 환급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암 진단 시에 앞으로 내 보장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고가의 표적 항암 항물 약물 치료비도 한 번만 에 3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두 번만 에 그 5,600이잖아요. 그걸 10달간 받는다고 하는데 표적 항암 치료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달 정도 하면 5,000만원 나가는데 이건 실비로는 솔직히 통원 치료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비로는 솔직히 아직 이게 건강보험 미적용되고 거의 혜택이 안 돼요. 일반 예전에 구시대에 했던 어떤
화학 치료보다는 이건 비급여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면역도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세포를 안 주기 때문에 솔직히 돈 있는 사람들은 표적 항암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일반 화학적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 특약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면 솔직히 표적 항암 치료 안 받을 수 없겠죠? 예. 그 밑에 보시면 생식약, 유방암, 장원, 전립산, 방과에도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의 장점은요. 대장 점막내약, 대장암 전 단계죠. 디코드만 받으면 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유사암으로 돼서 뭐 가입금액의 10% 20% 아니면 1000만 원 나가는데요. 얘네 KB손해보험은 이제 대장 점막내약이 보장이 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G코드만 받아도 일반암으로 가입금액이 보장이 된다. 가산암 이제 전이가 돼도 재진단에서 지급이 되나요? KB 업계 최초로 재진단 암진단시 출시가 되었고요. 타사의 재진단 암진단비는 갑상선 기타피부암 전립선암만 몇칙이지만 KB손해보험은 갑상선 기타피부암 전립선암에서 전이대 암도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보장이 된다. 그 다섯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각 회사마다 미는 게 있어요. 아까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저렴하다, 수수비 좋다, 그 다음에 그 운전자 뭐 6주 미만 시에 3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뭐 자부상이 보장이 된다, 그런 부분이 늘고 있고요.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갑상선 받아도 전이가 돼도 재진단을 받을 수 있고 수수비 플랜 좋고 대장 점막내암 디코드 받아도 일반암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나비 면제 플러스 여태까지 나비뱉던 기나비 보험료 돌려준다. 페이백 서비스가 있어서 이제 KB 손해보험은 그 정도 부분만 포커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 가지 회사를 비교해서 드리지만 다 얘기하면 가입자분들이나 설계사분들 머리가 아파요. 오히려 그냥 핵정인 부분만 KB는 이런 건 밀더라, 멜치는 뭘 밀더라, 그리고 DB 손해보험 뭘 밀더라, 그 미는 상품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포커스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KB손해보험 이제 비급여 항목 이제 항암치료 나왔던 부분 월평균 420만원 나온다고 이건 10달 정도 받으면 한 5천 정도 돈이 깨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밑에 보시면 뭐 사이클이 있어요. 유방암이 가장 많이 하는데 총 치료비가 2,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캐시빌라주 이게 뭐 표정항암 뭐 표정빌라주 뭐 표정항암제 약 이름인가요? 약 이름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암튼 오른쪽에 6,600만원 밑에 보시면 뭐 4,300만원 폐암은 7,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거의 본인 부담은 많이 나가요. 의료보험 비급여기 때문에 실손에서도 그 하루 통원당 25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보장이 본인 부담금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1일부터 180까지 365일에 180까지 되니까 일단은 보장을 다 받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항암치료 받기에는 또 입원하기도 쉽지 않고요. 자, 만원으로 가능한 표적 항암 플랜. 일단은 16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가 되고요. 3대 나비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심사는 상해 사고 무심사고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뭐 기타 질병이 있어도 자동 심사. 근데 제가 저번 달에 저희 부모님 해드리려고 제가 설계해 보니까 60세인가? 하여튼 65세 넘어가니까 질사 3천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또 보험료가 그전에는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60세인가 65세인가 하니까 보험료가 막 8만원 10만원 훅 올라가더라고요. 질사 3천 때문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솔직히 보험료 추천하기가 좀 쉽지 않다. 물론 질사를 좀 줄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표적암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KB손해보험하고 그리고 라인나랑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아침 그 6시 반에 나와가지고요. 지금은 거의 8시 정도 되는데 네. 일이 많네요. 네, 상담권도 많고 동영상도 많이 올려대가지고요. 일단 KB 표적 항암 플랜 여기 보시면은 59대 남성으로 대장 직장 뭐 2년 부담 뭐 할증으로 돼가지고 대장 음료 2개 제거했다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고요. 심사 5대 근데 대표적인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9대 여성은 협심증 진단 받아도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갑상선 결절, 자궁근조, 갑상선 한의증, 당뇨약 먹어도 협심증 고혈증 약 먹어도 이제 가입이 된다. 예, 표적 항암 치료비는 무엇인가? 면역 항암 약물 치료비는 보상이 되나요? 표적암 치료비는 그냥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기존 항암 약물 치료비에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치료비에 대해 비해 생존율을 향상시킨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결론은 돈이 비싸죠? 돈이 비싼데 일단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 플랜은 KB가 보장하는 면역 항암 약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밑에 보시면 저도 생소한 단어가 많은데요.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도 다 보장이 된다.
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페이백. 운전자와 페이백 놀라운 매집. 생활 속에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고요. 거의 14등급을 이제 간단하게 접촉사고로 목 잡고 누우면 14등급 나온다 했잖아요. 7등급은 여기 쇄골 있죠? 쇄골 여기 7등 가도 7등급 나와요. 안전벨트인데 갑자기 꾹 하고 이제 급브레이크 밟으면은 이거 벨트 때문에 여기 7등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쇄골뼈. 네, 저 쇄골 미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딱히도 여기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병원 가면 7등급 돼요. 그러면은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쇄골 골절 7등급. 그 다음에 요거 골두 골절, 예, 손목 같은 경우죠. 예,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넘어져 손을 짚었다가 손목이 꽉 했다. 그래서 골절되면 7등급 빠져요. 그다음에 옆머리뼈 뭐 골절인데 8등급. 근데 이거는 걸린 사람은 제가 못 봤고요. 보장보험료를 돌려줍니다. 만기 환급금까지요. 이 좋은 거 300만원 더 주시면 드려요. 기본 납입 면제와 그리고 페이백 납입 면제. 보험료 평균은 3% 차이다. 이건 만원 업셀링 플랜인 건 설계사 용이니까 넘어가서 할게요. 어차피 수술은 KB. KB 손해보험이 나서 그래요. 요즘에 어숙해 하냐고. 어숙해가 뭐 어쩐 거냐면 어차피 수술비는 KB, 어숙해. 이게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수술비는 KB 손해보험이 좋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101대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보다 훨씬 저렴해요. 근데 관여, 비관여 구분 없이 나오고 KB 손해보험 101대 질병 수술비가 1,000만 원까지 보정이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가 합산해서 60만 원까지 된다. 일반 질병 수술비 30만 원, 백내장 제외 30만 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60만 원 보장이 되는 건데 백내장만 수술했을 때 30만 원이란 거예요. 이제 50대 1위가 백내장이잖아요. 그래서 백내장 많이 했기 때문에 백내장 제외 60만 원까지 된다. 예,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G 손해보험 1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D사, H사, M사는 이렇게 보장이 된다. 가성비 KB 드림 수술비 플랫. 수술비만 딱 하면 보험료 저렴하게 됩니다. 백내장 100만 원, 한쪽에 100만 원이에요. 그 양쪽에 각각 200만 원, 치액은 40만 원, 뭐 척추, 충수염, 담석증 이렇게 있다. 그리고 오른쪽 이제 무릎관절, 협신증, 스탠드 삽입술, 순농증, 편도염, 갑상선 양성용량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네, 인체 KB 수술비 보장이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예, 수술비로 관여라면은 종합으로 하면 8,060만 원 되고 간편은 6,530만 원, 협신증, 담석증, 뭐 위내시계, 용종, 충수염, 녹내장, 백내장 이렇게 보장이 된다. 이런 그림은 솔직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 자기네 회사 상품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수술비는 솔직히 거기서 거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열과 비관열 같이 보장이 되는데, 그리고 그 보장한도 높은데, 그리고 백내장이나 뭐 관열, 비관열, 그리고 치액, 그리고 뭐 디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률적으로 걸리기 쉬운, 수술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가입한도 높은 데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런 쪽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은 뭐 1등 고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넘어갈게요. 유병자 고급 수술비 플랜. 예를 들어서 백내장으로, 제 고객에 그런 분이 있어요. 3개월 전에 백내장 수술하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3개월만 지나면은 3, 2, 5에 안 걸리잖아요. 3개월 이내가 아니고 2년 이내 이번 수술 아니고 5년 이내 암이 아니니까 3개월 후에 백내장 이 고급 수술비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각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치아보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치아보험처럼 내가 나중에 할 걸 미리 생각하고 미리 1, 2년 전에 가입을 하고 나중에 백내장이든 뭐 치액이든 아니면 충성이 이제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이건 패스하고, 뭐 치과나 이런 부분에서 미리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뭐 수술비 거의 다 비슷하니까 이제 이건 불편할 거 넘어갈게요. 네, 자 KB 손해보험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MG 손해보험 말씀드릴게요. MG 손해보험은 브랜드가 좀 KB나 DB 손해보험에서 그렇게 뭐 좀 좋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암 진단비도 저렴하고 수술비도 나쁘지 않아요. 자 당신 바라기. 신상품 무해지 통합보험 원더풀 종합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무해지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암돈 3대 납입 면제. 이거는 근데 타사에 비해서 큰 메리트 없네요. 타사는 16대 8대 진단 시 납입 면제인데, 네, 암으로 진단 시에 수술 항암 치료 최대 1억 2천원. 이 가입 한도가 좀 높은 게 장점이 있고요. 어깨 최고 수준의 암 유사암 내열과 허혈성 된다. 그 최초 병원 선임비가 3,0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는 딴 데는 2,000만 원이긴 한데 3,000만 원대도 있어요. 근데 3,000만 원 신설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네, 원더풀 종합보험
뭐 70세까지 뭐 80세, 90세, 100세까지 이제 보장 만기 할 수 있고요. 납입 면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납입 기간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암진납금 1억까지 되고요. 내역과 활성 2천. 내역과 활성 2천까지 되네요. 딴 데 1천만 원인데 이게 장점이 있네요. 좀 이따 볼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더풀 종합보험에 가입 가능하고요. 건강병의 4대 진단, 질병 진단. 0세부터 10세까지 되고요. 만기는 똑같고 최저 보험료 3만원. 요즘에 최저 거의 3-4만원 돼요. 그 무해지로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형 내역과 활성 2천만원. 이제 내역과 활성 원한 사람 2천만원은 이제 여기 MG로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가 장점이 있네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하이패스 운전자 보험 80세까지 되고요. 납입기한 조정할 수 있고 자부사 1등급 5등급 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나 DB 같은 경우 7등급 납입 면제되고 5등급이네요. 이건 조금 안 좋네요. 최저 보험료 10,000원. 이건 거의 다 비슷하고요. 운전자 플러스 상해보험 같이 가입이 가능하고 14등급 때 60만원까지 딴 데는 70만원, 90만원까지 되는데 이건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 최고 3,000만원, 벌금 숙고료 1,000만원. 이것도 그냥 뭐 좀 이렇게 그렇게 좋진 않네요. 에이즈중지 아이사랑 30세까지 가능하고 뭐 암 내종 급성 이것도 큰 메리트는 없고요. 암 진단시 1억 1,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암 진단시 1억 1,000만원도 한도가 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타사도 거의 비슷해요. 업계 최고 유사암 3,000. 이건 장점이 있네요. 딴 데 2,000까지밖에 안 되는데. 네. 이 빨간색 업계 최고 이런 거는 자기들도 상품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MG 손해보험의 장점은 성인은 내외가 활성 2,000만원까지 된다. 고급 플랜으로.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유사암 3,000까지 보장이 된다. 나머지는 뭐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원더풀 종합보험. 이건 이제 신상품 출시가 됐는데, 이제 MG는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원더풀 종합보험 이제는 많이 썼는데, 뭐 사망, 뭐 벌금, 뭐 일상생활 가족, 등급별. 네. 기본에 충실한 보험이 최고의 보험. 네. 이제 원더풀 보면은 업계 최고 1억까지, 일반암이 35세까지 1억이네요. 이건 장점이 있네요. 유사암 2,000만원. 이거는 55세까지. 이것도 장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55세 전에 유사암을 2,000만원 원하시면 MG로 하면 될 것 같고요. 55세 넘으면 갱신형이라고 할지라도 라이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MG는 내역과 활성, 유사암이 2,000만원까지 이제 성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55세까지. 그런데 그 이유는 라이나가 좋고 그 다음에 수수입 플랜도 큰 메리트는 없다. 그 다음에 뭐 운전자 보험은 KB나 저기 DB 손해보험에 비해서 뭐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다. 네. 운전자 보험 업계 최고, 뭐 변호사 선임비 3,000만원. 네. 숙고조 1,000만원, 3,000만원. 네. 원더풀 종합보험은 암 수수비 1,000만원 되고 항암 약물 치료비 1,000만원. 네. 항암 치료비 1,000만원인데 많은데. 근데 MG만 1,000만원이지. DB 네. 1,000만원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예. 자, 통합보험 설계 예시예요. 암진단은 3,000만원, 그리고 밑에 이제 20년 만기로, 만기로 잘랐네요. 그래서 5,000만원 합의, 유사암 2,000만원, 갑상선 500만원, 내외가 2,000만원, 활성 2,000만원. 이거는 무해지로 이제 5대 납입 면제 1급, 그 25년 납입했을 때 30세, 예, 100세 만기 기준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명수수 30만원, 암수수비 500만원, 그 다음에 항암치료비 1,000만원, 내외관 수수비 1,000만원, 이건 다 공통이죠. 네, 일반 상해 수수비 300만원. 딴 데는 100만원 되게 300만원까지 되네요. 근데 얘들은 종수수비가 없나? 일반 상해 수수비만 300만원 해놨네요. 여기 장점은 유사 2,000만원과 그 내역과 활성 2,000만원. 이게 장점이에요. 또 자부상은 14등급 때 50만원. 예, 이것도 뭐, 장점보다는 뭐, 타사 30만원짜리도 있는데, 50만원짜리는 몇 군데 없어요.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156,000원, 네. 여자분은 126,000원, 사입세 기준으로 한 건데요. 보험료가 좀 상당히 비싸죠. 네. 근데 이제 비갱정이고 100세까지 해서 그래요. 이거를 20년 납입을 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 있죠. 25년나 90세 만기로 하고요. 운전자도 분명히 100세로 했을 거예요. 이거를 80세나 이렇게 낮춘 다음에 5대 납입 면제 말고 일반 그냥 일반 기본형으로 되고 그다음 무해지로 하시면 보험료가 한 12만원, 11만원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졸업시간 운전자보험 하이패스. 예, 운전자보험 뭐 다 같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있는데요. 승소공식, 예, 높은 수임료, 실력있는 변호사, 높은 방어비용 준비에 업계 최초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 네. 3,000만원까지 뭐 장점은 있는데요. 솔직히 변호사 서가지고 2, 3,000만원 나오기 쉽진 않아요. 교통사고로. 네.
축구죠. 이거 민식이법 때문에 많이 좀 벌금 추가한 거 많이 상품이 나오고 있죠. 네. 업계 최고 자부상 70만 원. 네, 이건 장점이 있네요. 근데 딴 데도 KB손해보험 아까 70만 원 했잖아요. 네, DB손해보험 90만 원까지 되고요. 운전자보험, 네, 운전자보험도 뭐, 네, 자부상이 60만 원까지 되면 딴 데는 50만 원인데, 네, 합치면은 70만 원. 네, 합산 자부상이랑 합치면은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하나 독립적으로 13등급 이제 부상위로만 좋다고 하면 60만 원이면 이제 가입 금액이 높은 거고요. 이 정도면 큰 메리트가 있어요. 보험료 18,000원, 여성분들 11,000원. 보험가입 사기 후에 퇴근길에 음주 차량으로 인해서 부상으로 팔이 입원했다. 네, 그래서 146만 원 받았다. 자부상 후 14등급 30만 원 받고 일반 상해로 이제 2만 원씩 8일간에서 16만 원. 그 다음에 음주 무면허 부상으로 이제 100만 원 합쳐서 146만 원 받은 사례. 애지중지 아이 사람 보험. 일단은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은 가장 이제 독점인 데가 현대해상이죠. 그 다음에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이에요. MG는 솔직히 잘안 해요. 브랜드가 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MG손해보험 뭐 원투사 계신 분들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네. 보험료가 35,000원, 암진단가 5,000만 원, 유사암 3,000만 원, 내열과 어린이 보험이죠. 어린이가 솔직히 내열과 활성 뭐 성인 질병에 걸리기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물론 암도 걸리기 쉽지 않은데 뭐 백혈병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보험료 저렴하긴 한데 어쨌든 어린이는 쉽지 않고요. 성인 20대나 25살 뭐 여성분들 갑상선 1, 갑상선암이 1이잖아요. 뭐 2, 30대, 30대도 그렇고. 근데 어린이 보험이 이제 어른이 보험이죠. 어린이 보험에 어른이 가입할 수 있는 거. 어린이 보험이 일단은 뭐 30세까지 가입이 되니까 여기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 저렴하게 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뭐큰 메리트 없는 것 같아요. 25세부터 80세까지 건강병 6대 질병 간편. 네. 질병 후 주거 확률 63%. 이건 큰 의미 없죠. 질병 3만 3천만 원 보험료. 이건 좀 저렴하네요. 이게 20년 갱신해서 저렴하구나. 일단 비갱신하면 보험료가 훨씬 비싸고요. 이게 갱신형으로 해서 3천만 원, 20년씩 잘라가지고, 물론 20년 후에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겠지만 20년간 보장이 된다는, 보장이 되니까 20년간만 그렇게 보험료 내고, 그 이후에는 선택하셔가지고 자동 갱신하셔도 되고, 보험료 인상된 만큼 아니면 그냥 해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과 활성 유사암 VIP 플랜은 1,000만 원까지 된다. 딴 데도 1,000만 원까지 많이 내거든요. 이거는 큰 메리트 없습니다. 상해사망 각 질병사망 각 1억, 20년 갱신으로 하면은 40세 기준으로 MG는 21,000원이다. M3의 메리츠죠. 27,500원. 딱 M3로 딱 알긴 하는데 뭐 메리츠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2,000원, 남성 기준으로 여성분들 66,000원. 이거는 정기보험보다 훨씬 낫네요. 상해나 질병 각 1억씩 보장되기는요. 보험료가 저렴하고. 네, 이거 뭐 전자모바일인데 이거는 이제 설계사용이니까. 네, 일단은 MG까지 말씀드렸고요. 결론은 DB손해보험, KB, MG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농협손해보험꺼 말씀드릴게요.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업계 최고로, 최대로. 제가 농협손해보험 제가 설계사 알잖아요. 근데 설계다 보면 농협이 정말 저렴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불만 있는 건 설계사들은 전산이 너무 그지 같다. 그래서 설계하다 보면 너무 까다롭고요. 전자서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자서명 그런 시스템도 번거롭고, 그리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농협손해보험이 되게 익숙지가 않잖아요. 농협, 은행은 알아도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도 생소한데 농협손해보험? 일단은 뭐 손해보험에 솔직히 B5죠. 삼성, DB, KB, 메리츠, 현대. 이렇게가 거의 독점인데, 뭐 MG나 농협 같은 경우는 솔직히 브랜드가 좀 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급이 잘 되나? 근데 일단은 지급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보험 청구하면 지급 간혹 하긴 하는데 요즘에 많이 팔거든요. 무해지로 저렴하니까. 근데 보험 청구하다 보면 그래도 소액은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이제 중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고액이죠. 그리고 수수비 얼마만큼 그 지급이 잘 되냐. 요즘에 M사 같은 경우 수수비가 지급이 잘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에 주변에. 그래서 뭐 업계 1위긴 하지만 그래도 지혜 시장에서는. 근데 일단 저도 판매는 많이 하는데 보험금 지급이 좀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싸우고 받아주니까요. 일단은 여기는 NH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 가장 장점이 있고요. 그 NH 가성비 9 건강 보 고보자. 이것도 뭐 암진단비 5천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1천만 원. 네, 2대 질병이 이제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수술비도 연계가 되고요. 종수술비.
보험료가 사귀다 보면 타사에 비해서 절반은 아니더라도 3분의 2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솜 이제 플러스 종합보험 전략 채널 다솜 플랜. 네. 일단은 6월 중에 모바일 오픈할 예정이에요. 위에 두 개는 모바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밑에는 모바일이 안 되는데 6월 중 모바일이 오픈 예정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온라인 쪽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는 이 다솜 플러스랑 가성비 국건강이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린이 보험은 현대나 KB 매치가 독보적인데 뭐 보험료도 저렴하고 나쁘지 않아요. NH 농협 손해보험도. 네. 6월 중에 농협 손해보험은 일단은 가성비 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은요 이제 5,000만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암 전조 증상이 있어도 티약이 탑재가 돼서 응급실에 3만원, 그 다음에 질병 수습이 20만원, 그 다음에 상해 수습이 50만원, 대상포지. 대상포지는 뭐 어린이가 걸리는, 뭐 걸릴 수 있겠지만 거의 성인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 질병 일반 상해 수습이 1족도 500까지 600만원. 이건 타사에 비해서 좀 작죠? 그다음에 표준형 납입 면제 1종과 납입 동일한 6대 납입 면제. 일단 농협 손해보험이 납입 면제가 좀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근데 6대 납입 면제가 운영이 된다는 게 그나마 장점이네요. 물론 타사 8대나 16대에 비해서 좀 적긴 하지만 그나마 없던 게 생겼고 앞으로 또 더 많이 생길 거니까 그냥 서로 회사끼리 비교하고 서로 자기네 회사가 좋다고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조금씩 타사랑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들 상품을 만들더라고요. 말 많이 해서 목이 타네요. 예. 일단 가성비 어린이 건강 이제 가성비 구 건강 보 고보자. 일단 일반 보장은 3천만 원까지 되는데요. 고보장은 5천만 원까지 되고요. 유산제 최대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계속 암 진단은 3천만 원. 2대 질병 뇌과 혈관 수술비로 연계 2천만 원, 1천만 원. 네, 다솜 플러스 종합보험은 이제 6월 중 모바일로 이제 전자 서명이 되고요.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산 질병 보장이 2대 질병 예, 2천만 원 최대. 네. 그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대 질병이 가능한 데가 MG랑 NH 농협. 여기는 8대 진단지네요. 위에는 6대 진단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간편한 가성비 플러스. 예. 61세 이상 건강체 무해지로 되고요. 2종, 4종은 20대부터 3.25 유병자, 그 무해지 일반형도 된다.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 암을 위해서 후유장애나 암후유장애 1%부터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암 진단지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유사암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계속 암진단금 최대 5,000만 원까지 암 전조증상 특약도 삭제가 됐다. 자,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린이 보험은요 중복가입 최대 600만 원까지 되고요. 수술비가 요즘에 수술비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추세예요.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땡이잖아요. 근데 수술비는 이제 1회당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어느 회사는 365일에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된다. 같은 질병 같은 부위는. 근데 요즘에는 매회, 그러니까 매 할 때마다 보장이 되는 그런 수술비로 가입을 하신 게 좋습니다. 네. 납입 면제, 암 유사시부 뇌혈관 활성 되고요. 예, 가성비 구 건강보험은 최대 5천만 원 질병 후장애. 아까에는 그 어디였죠? DB 다음에 KB, 아니 DB가 1,000만 원이었나요? 네, 얘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되네요. 질병 후장애 정말 좋아요. 이제 보장 혜택도 좋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험료가 저렴하지도 않고 좀 보험료가 비싸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질병보장이 나온 지 한 8, 9년 됐는데 보험금 받은 사람 제 주변에 못 봤어요. 저는 제가 실제 보험금 청구하고 받은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업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본부가. 네. 그 다음에 월납 되고요.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최저보험료 2만 원. 네. 예, 유사암 진단금 최대 1,000만 원까지 되고요. 계속한 3,000만 원까지 된다. 네, 가성비 플러스 건강보험. 80세부터 100세까지 보험기간 설정할 수 있고요. 구입돼도 됩니다. 암 진단 시 5,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뇌졸중 2,000만 원, 뇌과 활성이 1,000만 원, 2002년에 줄어들었죠. 네, 급성신경세 3,000만 원, 급성신경세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건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질병 상해 수습이 이제 최대 300만 원까지, 시집일때 뭐 암 전조 증상, 네, 당뇨병 티약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패스 초간편 건강보험. 네, 이건 뭐 투패스가 이건 큰 메리트가 없어요. 여기에는 장점이 얘들이 어린이 보험이랑요, 그 다음에 가성비 구 건강 플러스 어린 건강보험이에요. 왜냐하면 뇌혈관이라 그 다음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암 진단비가 최대 5,000만 원까지 되고. 네, 이런 부분들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다솜 플러스 6월 중에 모바일 오픈 예정이다. 네, 넘어갈게요.
뭐 여기서도 수두비 있죠, 장애들. 근데 수두비가 보면은 타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백내장이 450만 원이고 장점이 있네요. 딴 데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16개에서 300만 원 나오고요. 질병 수두비도 20만 원, 시집일대 30만 원, 백내장 50만 원, 시청가 30만 원, 질병 수두비 20만 원 합쳐서 45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용내장은 800만 원. 협심증은 타사는 7천인가 6천이었는데 2천이네요. 네. 이제 9 플러스 어린이 뭐 최대 1억까지 되고요. 유산 2천만 원, 내혈관 5천까지 된다. 질병보장이 1억까지 된다. 네. 내용은 좋은데 솔직히 뭐 어린이 보험은 뭐 솔직히 질병보장이나 뭐 내혈관 활성 이건 큰 의미 없대요. 암 쪽에서. 근데 암도 솔직히 어린이가 잘안 걸리잖아요. 근데 암이 그냥 높게 구성이 된다. 그래도 사람들은 KB나 현대로 가입을 많이들 하죠. 이게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보험료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NH 가성비 9 건강보험 질병위장이 5천만 원까지 되고요. 암인담시에 5천만 원, 내혈관 활성 2천만 원, 질병수술비 30만 원, 상해 질병 종수술비 최대 600만 원, 타사는 이거는 2천까지 되는데 고보장 플랜. 네. 계속 반복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내용은 솔직히 좋은 건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 네, 암 집중 플랜에서 네, 다섯 플러스 보다 폭넓은 고부장, 그 다음에 다솜 플러스 전략, 채널 다솜. 예, 암진단 5천만 원, 질병 5천, 내과 해서 2천만 원, 시집일대 500. 예, 그 8대 진단시 납입 면제 된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후유장애나 암 내후증 급성, 말기 폐지랑 간경화, 말기 심부전. 요세개 솔직히 보장받기 매우 힘들어요. 말기란 건그 약관에 보잖아요. 그 영구적으로 산소호흡기를 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큰 메리트가 없다. 예. 내용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관여, 비관여, 수두비 차등 지급 없이 보장이 된다. 갱신형으로도 되고 일반 비갱신형으로 되고 8대 진단시 납입면제가 된다. 자, 농협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가 설명이 단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예, 롯데손해보험 할게요. 롯데도 MG랑 그 다음에 NH 농협 손해보험의 버금가는 상품이죠. 많이들 가입을 해요. 일단은 일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빅5에 비해서 보장을 똑같이 하면요, 얘네 이제 좀 네임밸류가 떨어진 회사들, 롯데나 MG나 농협 같은 경우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다음에 얘네 다섯 개보다는 보험료도 저렴해야 되고 보장도 약간은 좋아야 돼요. 내혈관이 여기 다섯 개는 1,000만 원이다. 그 얘는 그나마 2,000만 원 정도는 해야 매트가 있어도 가입을 하겠죠. 뭐 보험은 지급이야 뭐 나중에 일이고. 근데 일단은 뭐 같은 이 빅5, 삼성, DB, 메르츠, KB, 현대 이런 쪽에 비해서 똑같이 상품 만들면 살아남기 힘들다. 네. 자, 이제 GA 롯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해지와 비갱신형은 당연히 있고요. 운전자보험, 암 종합 플랜 판매 연장됐습니다. 일반 최고 3천만 원, 유산 1,000만 원. 그다음에 2대 질병 최고 1,500. 2대 질병 거의 1,000만 원까지 되는데 1,500까지 되는 게좀 장점이 있죠. 아까에는 NH 농협이나 그 MG는 2천만까지 되는데 수두비 2천만 원, 여기는 좋네요. 아까에 NH 농협 같은 경우 600만까지 되는데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는 원한다고 하면은 암이나 내혈관 허혈성은 MG가 좋고요. 그다음에 뭐 내혈관 2천도 농협도 나쁘지 않아요.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근데 1,500은 롯데도 나쁘지 않다. 근데 수두비가 2천만까지 되기 때문에 한 회사로 가입을 해도 되는데 한 회사에 완벽할 수 없어요. 중복해서 암은 어디, 내혈관 2대 질병 수두비 어디, 그래서 좀 찢어놔서 가입을 해도 고객 입장에서 좀 관리하는데 번거울 수 있겠지만, 그리고 보험 청구하는데 번거울 수 있겠지만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는 더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도나무 간편 건강보험 어깨 누적 없는 암종합 뭐 70세까지도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무해지보다 20년 갱신 가입이 가능하다. 20년 후 기준일 때 93,000원, 30년은 76,000원이다. 20년 갱신은 54,000원 정도. 비갱신형으로 무해지형도 가능. 비갱신형 가입 시 5대 납입 면제. 암 진단 시 업세일 추천 플랜. 이제 기존에 암보험인 사람도 있죠. 암 진단비 3,000만 원까지 되고요. 유산 1,000만 원까지 됩니다. 네. 보험료 예시 20년 남 20년 갱신 100세 만기라면요. 남자는 54,000원, 여자는 37,000원. 50대 기준으로요. 왜냐면 비갱신하면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만기로 100세 말고 90세까지 해야 되는데 어차피 갱신형이니까 90대나 100세나 지금 나이대에 산출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죠. 도나무 간편건강 뭐 325, 325만 이제 고지하면은 가입이 된다. 5대 납입 면제. 일반 한 3천만까지 60세까지 되고요. 65세 3천, 75세는 2천만 원좀 떨어지네요.
일반암과 유사암 1대1이에요. 그래서 유사암은 일반암, 막 이게 66세 이상으로는 일반암 1,000만 명, 그 다음에 유사암은 이제 10%, 이제 100만 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그 전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뭐 500이면 500 이렇게 된다. 2,000, 2,000 이렇게 난대요. 네. 암수수비 240만 원, 뭐 요양 이렇게 있는데요. 예. 더 남은 간병 가입 건강 뭐 325 고지로 간편하게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그 2년 이내 입원 수술 예외 질병. 네. 예외 질병은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예외 질병. 그냥 롯데에서 정한 이 정도의 질병으로 입원해서 수술해도 이거는 가입을 해주겠다. 예외 질병 3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분 가량 지났네요. 상해 사망 예 되고요. 일반 진단금 3,000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내혈관 1,500, 혈액통 1,500. 여기서 롯데가 2,000만까지 되는데 1,500 좀 줄어졌네요. 예, 60세, 65세까지 예, 이렇게 된다. 이제 간편 심사형 1종 보험료 예시는 남자는 40세 기준으로 48,000원, 여자는 42,000원 정도. 일반 심사형은 7종 보험료 예시는 남자는 3만 원, 여자는 3만 원. 거의 비슷하죠. 네. 더 남은 간편 건강 보험 유 간편 플랜이 나왔죠. 그래서 내혈관 활성이 1,5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60세까지는 1,000만 원. 60세까지 내혈관 활성 1,000만까지 원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으로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내혈관 활성 수술에는 2,000만 원. 합이 3,000만 원 거예요. 나머지 수술비나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비슷비슷하다. 네. 일반암 갱신형으로는 암진단과 업그레이드. 일반암은 최고 3,000만 원까지. 네. 그다음에 소외감제에는 2,000만 원. 그건 5,000만 원이죠 합이. 네. 한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남비면제 7개 사유. 네. 내용이 뭐 더 끌린 건강보험인데 계속 암 쪽이라 내혈관 쪽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갱신형이 저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롯데의 장점은 그냥 수술비 조금이랑 그 다음에 내혈관 허혈성이 1,5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예,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암진단과 한도도 좀 적고요. 보험료가 약간 저렴해요. 타사에 비해서. 네. 그거 말고는 솔직히 뭐 14등급 60만원 판매 연장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타사를 50만원 60만원 솔직히 비슷비슷하고요. 큰 메리트는 모르겠어요. 예, 롯데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리츠 거 얘기하겠습니다. 메리츠가 좀 많이 사람들 가입하는데 네, 메리츠 2020년 6월 소식입니다. 앞으로 제가 매월 초나 아니면 말날 뭐 7월 닦고 나오면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어린이 운전자 간편보험 납입면제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납입면제 시 납입면제 진단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태아보험은 31주 이내 간편 태아보험에서 산모도 단모도 빵빵히 가입이 되고요. 그 태아 전용 상품으로 설계 시 선수술과 지급이 된다. 이거는 패스할게요. 수술로 보면요. 선수로 나가는 부분은 이게 그 태아보험은 현대사만 솔직히 지금 수술로가 나가거든요. 나머지 보험회사 후수술이에요. 그래서 태아보험 시장이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현대사는 많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리츠가 안 되겠다. 태아보험 시장에도 내가 좀 많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메리츠도 태아보험 가입하면 선수술을 준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치아입니다. 충치 치료비 이제 40만원까지 무제한 지급이 되고요. 1년 이내에 충치 치료에서도 할증 없이 부담 없이 가입이 됩니다. 자, 보험료 납입면제 진단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네. 보험료 납입면제 진단비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납입면제도 해드리고 보험료 납입면제 진단비도 추가로 진단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납입이 면제가 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럼 납입면제 특약을 넣으면 납입면제 진단 시 500만원 드려요. 그 보험료가 납입면제 되고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3대 진단 시나 내용과 활성, 후유장애, 양성 뇌종양,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납입면제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도 7등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부분이 되고요. 간편한 건강보험은 암 내유증 급성 상위 진료후유장애 80%. 근데 납입면제 되면은 뭐 보험료도 납입면제 되고 납입면제 진단비도 5,500만원 준다고 하면 보험에서 도대체 뭐 먹고 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상품 개발원에서 만들면서 확률적으로 적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통계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어떻게 하든 산화물 회사인데 이런 거 다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질병에 속하지만 솔직히 대다수 그렇게 걸리진 않다. 내마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필수 리모델링,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필수 리모델링 하자 2,3만원으로 최대 3,500만원까지 매치가 3,500이잖아요 K사, 현대사이나 D사 3,000만원까지 되는데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이 5대에 드는 회사들이 자기들끼리만 싸워요. 뭐 롯데, MG, NC농협 이런 애들은 안 싸워요. 왜냐면 얘네만 줘도 굳이 너네들 아니어도 우리는 이렇게 싸우니까
거의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아까 봤잖아요. 어린이 보험 최대 5천만까지 되는데 기존의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근데 매치는 이제 K사랑 D사만 얘기하죠. 매치 질병 이제 2대에 예외가이나 허혈성 진단비 즉시 3천만 보장되고요. 납입 면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 진단금 500만원 추가 줍니다. 납입 면제 진단금 500만원 나온다는 거 이게 이번 달의 핵심이네요. 그래서 이걸로 늘겠네요. 6월달에는 업계 유일하게 상해 진단비 탑재됐고요. 예, 상급 이신고 필수 상해 진단비 납입 면제 1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예, 교통상해 50% 후유장애 있고요. 매월 300만원이면 납입 면제 100만원. 자, 네마트 어린이 태아보험료 오픈했습니다. 태아보험 이제 태아 전용 상품을 설계하자. 태아는 왜 태아 전용 상품을 설계해야 할까요? 출생 전후 보험료 설명이 쉬워졌어요. 별도 체크 없이 출생 전후에 보험료 자동 세팅되고요. 출생 후 보험료를 지급으로 선수들과 바로 나갑니다. 현대해상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이유는 설계사들이 솔직히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왜냐? 현대해상은 성인보험보다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 시장이 많이 가입을 해요. 근데 수수료를 태아보험 가입하면 그 다음 달에 바로 수수료를 줘요. 근데 여태까지 그랬던 상품이 매치도 이번 달부터 선수료를 해준다. 타사 KB나 삼성이나 뭐 DB손해보험은 걔가 1년 후에 수수료를 주죠. 그래서 솔직히 설계사 입장에서는 빨리 받고 싶지 나중에 받고 싶겠어요. 그리고 태아보나 어린이 보험 가입하면서 솔직히 산모들 유모차 달라고 하지 뭐 카시트 달라고 하지 요구 조건 얼마나 많아요. 딴 데는 보험료 3달치 내준대요. 말도 안 되죠. 원래 보험업법 딱 3만원까지예요 한도를. 걸리면은 영업정지나 해축돼요. 자, 업계 유일하게 무해지도 선수로 된다. 매치가 31주 이내 간편 태아 플랜 두 가지 사항만 있으면 됩니다. 자, 매일째 간편 플랜 산모특약 임시출산 수두비 되고요. 입원일단 자궁 적출 되고요. 고혈압 당뇨 입원일단 되고요. 태반 조기 박리 진단비 되고요. 이거 은근히 많이 돼요. 임신 등록증도 은근히 많이 보장됩니다. H사가 이제 현대상이죠. 현대상 많이 가입하잖아요. 현대상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 이게 안 된다 우리는 되는데 수수료도 똑같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H사 매치는 태아 무해지에도 손실금 되는데 H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매치로 설계사분들 가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57분이네요. 네, 325 간편 어린이 선천성 후천성 부담 없이 보장이 되고요. 암 1억 내외과 허혈성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암 내심 난민 면제 되고 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 암 같은 경우 2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내외과 2천만원 허혈성 2천만원 내외과 허혈성 수술비 2천만원 이렇게 하면 남자 15만원 여자는 14만원이다. 이게 간편 무해지로 했을 때요. 그 다음에 뭐 상해 간병이면 일단 만원 이것도 3대 많이 넣죠. 간병인 안 부르면 만원씩 나온 거고요. 간병인 부르면 간병인이 180일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 매치가 최초로 나왔어요. 종수수비 가 5종 1000만원까지 아까 DB손해보험인가? 2000만원까지 되었죠. 예, 근데 여기 1000만원이네요. 근데 여기 매 관여 비관여 나눠졌는데 관여 비관여 나누지 않는 상품으로 수수비 가입하기 좋다. 자, 더 좋은 알파플러스 네, 최다 판매 고객이 선택한 통합 1위 정말 1위인지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네. 뇌혈관 활성, 뇌혈관 고혈압 제1의 원인, 고혈압, 고지혈증, 기왕전자도 60세 만에도 가입이 된다. 1000만원까지. 이건 방금 전에 그 전에 롯데도 됐었죠? 네. 자,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되고요. 활성 1000만원 되고, 뇌혈증, 뭐, 급성도 연달아 된다. 매일치는 무서류로 전화도 안 하고 1000만원까지 되고요. K사는 D사는 뭐, 약봉투나 아니면은 뭐, 가입이 안 된 경우 많다. 예, 더 간편한 건강보험에 예외질병이 있어요. 예외질병, 대장용전 백내장, 갑상선 결제에 의해서 외이형, 성대결절, 백반증에서 추가가 된다. 기존의 예외없이 126종이 되고요. 예외질환은 3종, 129종이 된다. 예외질병, 1개월 이후에 가입해도 오직 매치에서만 타사, H사, 받죠? 또 까요. 또 예, H사, D사, K사는 3개월만 된다. 기억률 차별 없이 오직 매치만 보장이 된다. 네, 그 다음에 간편한 건강보호, 효도보호, 당뇨, 고혈압 있어도 당뇨보다 무서운 합병증 무서운 거죠. 당뇨벽성, 백내장, 만마병증 540만원 나가고요. 심혈관 2630만원, 당뇨병, 신계병증 네, 580만원 되고요. 여기 발가락 자르는 거 580만원까지 된다. 네, 뭐 질병수집 이렇게 되고요. 관여, 비관여 이렇게 된다. 네, 3일보호, 예전에 3.25였잖아요. 3개월 이내 병환적, 2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 암. 근데 이 간편한 3일보험요 3개월 이내 병원간절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은 가입이 다닌다. 예, 보험료도 근데 일반 3.25비에서 보험료가 약간 더 비싸요. 왜냐면 이거는 고지사항이 좀 더 느슨하니까요.
그래서 60세, 80세까지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 사고 대비 부족하지, 예, 교통사고 처리 정원 1억까지 되고요. 최대 보험료 만 원이면 되고, 알림은 3개월 이내만 하면 된다. 네. 뭐, 차부상 2천만 원까지, 교통사고 처리 정원 1억, 벌금. 원래 교통사고 처리 정원 예전에 처음에 3천만 원였다가 형사비급, 그 다음에 5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정원, 그 다음에 1억까지 올렸는데요. 1억까지 올리면 좋겠지만 1억까지 안 나와요. 5천만 원도 거의 안 나와요. 보험료는 약간 비싸고요. 이게가 어떻게 보면 좀 이슈를 좀 이슈한 다음에 민식이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슈화 시켜서 운전자 보험 많이 판매시키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DB손해보험이나 KB손해보험에서 납입 면제나 6주 미만 시에 300만 원까지 되다 보니까 매치에서도 이제 좀 운전자 보험 시장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네. 수구종 간편불레 최저 보험료 5,000원이면 최대치까지 된다. 6주 이상 2천만 원, 10주 이내 7천만 원, 2주 이내 1억까지 된다. 자부사 1등부터 5등까지 넘어갈게요. 네, 치아보험. 일단 치아보험은 지금 저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1위가 메리츠화재예요. 왜냐? 1년 이내에 100%니까. 뭐가? 임플란트가. 크라운은 1년 이후에 100%는 다 똑같아요. 근데 메리츠가 딴 데보다 보험이 약간 비싸. 왜냐? 1년 이내에 100%니까요. 임플란트가. 크라운만 하실 거면 타 회사에 하는 게 낫고요. 임플란트를 1년 이후에 치료받을 거면 메리츠라는 게 낫습니다. 단, 메리츠는 보험금 청구할 때 조사가 좀 빡세게 나갑니다. 자, 충치질환은 588명, 절반 이상 289명이 29세 이하, 29세 이하로 689만 명. 자, 치아단 치료비가 역계 최대 보장금액이 이제 조기 충치, 레지, 린네임, 말기 크라운 해면 치료비가 4만원 들죠. 근데 보장금액은 20만원 나가고요. 치료비가 20만원이면 20만원. 예, 이제 크라운을 했을 경우에는 4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네. 자, 1년에 충치가 있어도 완치 시 할증 없이 부담 없이. 1년에 충치가 있어도 완치하면은 할증이 된답니다. 완치지 할증. 고지만 하면요. 네. 그 다음에 치아 보존 치료비가 연간 무제한. 아, 그전에는 치아 보존 치료비가 연간 무제한이 아니었고, 이제 20만원까지 됐는데, 40만원 똑같은데 연간 무제한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1년에 충치가 있어도 가입이 안 됐었는데, 가입 완치지 할증이나 부담부 없이 가입이 되네요. 할증 부담부 없이. 1년 이내에 충치가 있어도 고지만 하고요. 1년 이내에 뭐 보존치료나 보절치료, 그 다음에 뭐 치아 우식증 충치로 치료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하고 하면 가입이 안 되거든요. 1년 이내에 충치가 있어도 완치를 했다고 하면 고지만 해도 할증이나 부담 없이 가입이 된다. 이거는 큰 메리트가 있네요. 근데 완치를 해야 돼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들 그래요. 난 충치가 있는데 가입되나요? 근데 치아 치료를 안 받고 진행 중이던가 아니면 앞으로 치료 받을 거면 그건 가입이 안 돼요. 완치가 되고 있어야 할증이나 부담 없이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완치가 돼야 돼요. 완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간편 정기보험. 예전에 생명보험만 팔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손해보험도 정기보험 판매 가능하죠. 네. 고혈압, 당뇨, 뇌질환, 기형이 있어도 325만 해당이 안 되면 간편하게 가입이 된다. 일반상에 5천만 원, 질병상 1천만 원 하면 질병상도 5천만원까지 하면 좋을 텐데, 물론 보험료가 비싸겠지만요. 네. 일식은 받고 또 매달 생활비도 받고 1,000만원 받고야 100만원과 2년간 받는 거예요. 그러면 2,400만원이 진단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30세 기준 7,900원, 40세는 18,000원, 여자분 4,000원, 9,000원. 매우 저렴하죠. 올바른 정기보험. 비싸서 망설였던 가족상 사망보험 망설이지 마세요. 올바른 정기보험 간편 플랜으로 아빠 마음, 엄마 마음, 상해 사망, 질병 사망 2억까지 하자. 질병 사망 2억, 상해 사망 2억. 남자 40대 기준 55,000원이고요. 여자 25,000원. 이거 매우 저렴하네요. 네, 20년 만기 갱신이지만. 정기보험이나 사망보험보다 사망보험 원하는 사람은 손해보험 이쪽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의 부재치에도 남은 가족 생활 흔들림 없으라고 생활 안정지원금도 매월 1,000만원씩 지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질병사망도 매월 500만원씩 지급을 해준다. 네, 이거 보험료가 일단은 40대 기준으로 남자 37,100원, 여자 17,400원입니다. 어깨 유리하게 생보형 종수습이 1종부터 5종까지 됩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1종부터 5종까지 가요. 요실금이나 임시출산, 그 다음에 치액이나 보장이 안 돼요. 근데 매체 같은 경우는요, 생명보험 고대로 종수습이가 따라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있죠? 재앙적이나 치액 요실금이 보장이 된다. 대장용적 이건 당연한 거고요. 농내장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아까 디빙가? 이거 200만원이고, 4종이 1000만원이고, 5종이 2000만원인데, 이거 한도가 좀 적네요. 네. 수술 방법에 따라 종이 달려있으니까 이건 이제 관여가 비관여에 따라서 틀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수술비 보장 특약 64대 수술비, 62대 수술비, 질병, 그 다음에 15대 다빈도, 38대 네, 관절염 생식기 다 보장이 됩니다. 백내장 50만원, 치액 20만원. 이거 보장금액이 좀 약한 거죠. 아까 NH농협이 백내장이 480만원이었나요? 네, 아무튼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내가 나중에 가족력이 뭐가 있다. 앞으로 나는 백내장이나 뭐할 거다. 물론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5년 전이나 1년 전에 어떻게든 진단받았다. 그래서 유병재로 가입해서 앞으로 치핵이나 백내장을 수술할 거다. 그러면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부분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할 거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각 회사마다 비교해서 보험료 저렴한 대로 상품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매일치로 원하시면은 백내장은 한쪽에 50만원이에요. 각 합치면은 100만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잠깐, 롯데였나 MG였나? 아, 롯데였죠. 롯데가, 아니, NH였죠. NH 농협 같은 경우는 480만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관여 2천만원, 비관여 1천만원. 이렇게 된다. 걱정 인형 항상 뭐, 걱정만 한대요. 나에게 맞는 간편보험은 아이가 어린이가 아파도 괜찮아. 일단은 보험이랑은 그래요. 아파하지만 보상이 만든 거고요. 아프지 않으면 솔직히 무용지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와 똑같아요. 건강보험료 매월 내지만 소멸성은 이제 환급이 안 되잖아요. 물론 실손보험도 보험료 계속 내고 평생 납입해야 되고 일반 건강보험도 결과론적인 거예요. 나중에 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험금 많이 받는 사람이고요. 보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보험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이제 보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도에 차라리 적금 묶어. 근데 보험 깨거나 해지하면 꼭 그다음에 꼭 아프고 나중에 병원가 이제 보험료 많이 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편 3.25 보험, 3.25 간편보험 있고요. 3.1 건강보험 있고 간편 3이 있고요. 아, 뭐 이렇게 많아. 3개월 이내에 병 가냐, 2년 이내에 입원한 적 있냐. 그다음에 3대 간편 건강보험. 최근 5년에 암만 아니면은 암이랑 뇌졸중 급성 협진증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 3.25 예, 유병자. 30세까지 크게 어른이의 보험으로 가입이 된다. 상품별 납입면제 알아보기. 여기 보면 11대 중간시 아니고요. 11대에서 납입면제가 되고 납입면제 지원 시에 500만 원 진단금도 있고요. 네, 내망아터 어린애도 표준형과 해지환급 미지편 납입면제 선택시 할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매치에서도 솔직하게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설계사 용이니까요. 그다음에 삼성화재 말씀드릴게요. 삼성화재의 장점은 예전에 솔직히 삼성화재 사람들 많이 가입 안 했어요. 왜냐? 생보처럼 뇌출혈과 급성만 되고요. 암 진단비도 작고 유사암도 수치 적었어요. 수술비도 종수술비 적었고 다 전체적으로 갱신형이어서 사람들 가입 안 했어요. 근데 작년 겨울부터 뇌혈관 허혈성, 뇌졸중 급성 그리고 종수술비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했고요. 치아보험도 이제 임플란트가 200만 원까지 두 개가 가입이 되고요.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 면제도 되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미쳤죠? 네, 그래서 삼성화재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설계는 솔직히 설계는 쉬운데 전산이 약간 좀 그지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 설명 보는 게좀딴 데비도 좀 번거롭더라고요. 일단 건강증 건강보험료 마이애스 파트너가 있어서 1종, 2종, 3종 되고요. 예, 갱신 담보, 갱신 유예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고 질병 수술비가 150만 원까지 오케이 최고네요. 일단 질병 수술비가 삼성화재가 150만 원까지 되고요. AIG가 100만 원까지 되고요. 딴 데는 5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돼요. 네. 손해율이 가장 높거든요. 질병수비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종수비예요. 자, 천만 안심, 1종 납입면제, 2종 일반형 있고요. 15세까지부터 70세까지 되고요. 체제보험료 19,000원. 여기도 질병수비가 150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유병자 3.25 간편블랙, 유병장수 플러스는 1종, 3종이 있고요. 15세부터 90세까지 됩니다. 딴데 80세인데 최장수까지 가입이 되네요. 말 그대로 상품명처럼. 유삼 70세까지 1000만 원 되고, 여긴 70세까지 1000만 원. 아까 봤죠? 롯데가 65세까지 1000만 원이었는데, 66세에는 유삼이 일반암이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삼성화재는 70세까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뇌관, 심혈관도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60세까지. 질병수술비 50만 원까지 된다. 예, 60세까지. 60세까지가 아니네요. 그 이후에도 되네요. 질병수술비가 어깨 최고네요. 그건 저도 놀랬습니다. 자녀보험. 유삼이 2000만까지, 20대까지. 근데 유삼은 딴데 3000인데 이건 큰 메리트 없어요. 운전자 보험은 6주부터 10주까지 2000만까지 된다. 타사의 2배까지. 그리고 6주 미만 시에는 기존의 가입자도 소급 적용해서 500만까지 보장해 준다고 했죠. 예, DB 손해보험은 300인데요. 주택화재는 솔직히 재물화재는 좋아요. 삼성화재가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보장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도 삼성이니까 지급이 좋습니다. 나 6월에는 건강보험이 이제 마이헬스 파트너 비갱신 원금 1000만 갱신 한 질병에 이제 150만까지 되고요. 저도 이거 가입해야겠다. 매우 좋네요. 유병자 보험도 이제 90세까지 된다. 네, 그리고 60세까지 1000만 원 되고 뇌과 활성 유삼은 70세까지 1000만 원 된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부터 골프 보험까지 다 된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뭐 홀인하면은 이제 500만까지 되고요. 두 번째 홀인하면 또 500만, 최대 1000만까지 돼요. 재물보험은 슈퍼비즈니스, 예, 간접 손해까지 보장하고요. 빈틈없이 재물보험이 됩니다. 요즘에 지진보험 얘기하는데요. 지진 수익 걸릴 확률도 거의 없지만 지진보험은 롯데가 지진보험 됩니다. 급배수는 웬만한 회사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동파 있잖아요. 추울 때, 겨울 때, 이제 뭐 보일러가 이제 얼거나 이제 배수관이 얼었을 때 부르는 게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할 때는 동파 시에도 이제 영수증만 갖고 간이 영수증. 이제 동파 부르면 이제 인부가 오잖아요. 그래서 치료받고 뭐 이제 치료가 아니고 그 시설에 다 이제 복구가 되면 뭐 30만, 50만, 70만 쓰면은 그걸 청구하면 다 나와요. 본인 부담금이 얼마였죠? 제가 까먹었네. 10만원인가 그랬을 건데. 예. 자, 수수료 알아보기. 네, 심혈관. 네, 예, 1부터 뭐 10위까지 쭉 있습니다. 네, 심혈관. 예, 심장질환. 네, 딴 데는 그게 중요해요. 뭐냐면 타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진단비를 하기 위해서는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이면 허혈성 수술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뇌혈관 수술비랑 허혈성 수술비는요, 그 질병 코드 한에서만 나와요. 뭐 아까 봤던 I20에서 25까지만 되잖아요. 허혈성 수술비가요. 근데 25에 수술해야지만 수술비가 나오고요. 뇌혈관도 I60부터 69까지 진단금도 받고 수술도 I60부터 69까지 수술해야지만 나오는데요. 여기는 심혈관 부분은 1번부터 12번까지 여기 보시면 엄청 많죠? 네, 타사는 거의 다 안 돼요. 근데 얘들은 다 됩니다. 그냥 보장 혜택이 뇌혈관, 허혈성, 심혈관이 어깨 최고로 많다. 질병 코드가. 예, 신장 판마 6,150만 원 보장이 됩니다. 이건 뭐 신장 판마고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협착증이나 그다음 폐쇄 부정증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혈 수술비가 이제 판막 성형술고요. 판막 치환사면 다 보장이 됩니다. 수술비 알아보기. 그 부정맥이에요. 비관혈 수술비. 부정맥이랑 심장의 근육이 수축되어서 전기가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규칙적인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 전달 체제의 변화나 기능 부전에 의해 초래되는 불규칙적 심박동이에요. 대표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 선맥성 부정맥, 그 다음에 심미성 부정맥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하면 보장이 된다. 이제 관혈 수술비 1150만까지 대동맥류 되고요. 네, 대표적인 거는 스탠드 삽입술, 예. 그 다음에 인조혈과 치환술, 이게 다 6,150만 보장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입통원 수술비. 보상되지 않는 수술에는요, 여기 보시면 정신적이 안 되고요. 여성 생식기, N98부터 98. 그 다음에는, 피부자, 임신 출산, 0505부터 09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다 임신 출산이에요. 선적도 안 되고, 비만 안 되고, 요실금 안 되고, 치액이나 치아 우식증 안 돼요. 예,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되지 않는 수술비는 삼성화재 질병수술 150만원. 어? 이게 된다고? 저도 지금 처음 봤거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는 보장하는 올 리스크 질병수술비. 어, 대박이다. 와, 이거 대박이네요. 예. 저는 여기 있는 자료들을 아직 지금 6월 2일이다 보니까 원래 5월 말 나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려고 했는데 5월 마감 때문에 제가 받고 나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지금 처음 동영상에 올리면서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근데 이번 달에 초에 뭐 삼성화재나 DB나 다 교육 매니저나 아니면 지점장이 와서 저희 지점은 교육을 해줘요. 교육을 해주는데 교육해주기 전에 이거 보니까 이렇게 보장되면 저 대박인데요. 이거 제가 동영상 올려야 되겠는데요. 이거 보장이 된다? 삼성화재? 와, 대박이네요. 네. 네. 일단 복증 설계가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암 진단 시에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활성도 가능합니다. 네. 암보험의 최강자, 암 진단비 누적해서 4억까지 됩니다. 타사는 2억까지거든요. 손해보험 합산은 2억 5천이고요. 2억 5천 넘어가 가입이 안 돼요. 근데 4억까지 된다. 암 진단가 한입권에 2억. 저도 암 진단가 1억 5천인데 더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와, 삼성 대박인데. 예. 삼성이가 미쳤어요. 얘들이 이제 다시 탈환하려고 1위로. 작년에 멜치한테 딸리면서. 물론 원수사에서는 삼성화재 많이 팔겠죠. 삼성화재 설계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GHI에서는 솔직히 삼성화재 잘 판매를 안 해요. 멜치가 많이 판매하죠. 5장 6부 플랫. 네. 상해 사망 있고요. 상해 중환자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건 뭐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삼성화재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수 유병 장수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 유사암 1000만까지 10세까지 된 거, 뇌혈관 허혈관 1000만까지 가입이 된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질병 수술비가 15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그런 부분들 매우 장점 있죠. 그냥 강의사의 포커스만 알면 주면 됩니다. 네, 물론 건물화재는 워낙 유명하고요. 네, 암신당뇨 5천만 원, 유사암 면책위에서 1천만 원, 이제 급성심해서 4천만 원, 허혈성 1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 이제 뇌혈관 1천만 원까지 된다. 네. 유병장수, 진단병 수술비가 종합적으로 가능하고요. 70세까지 유사암이 1천만 원까지 돼요. 70세 넘어갈 나이는 2천만 원까지 되죠. 개인시정으로. 네, 유사암 1천만 원까지 되고요. 뇌혈관 활성 60세까지 1천만 원 되고요. 질병수비가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약간 150만 원은 일반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지 없이 그냥 깔끔한 사람, 병력 없는 사람. 플랜 넘어갈게요. 안심동의 운전자 보험이죠. 상해 사망 1억까지 되고요. 1등부터 7등까지 치료비가 100만 원씩 나오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이건 거의 다 비슷해요. 벌금 3천만 원, 대물 이제 5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MG가 3천까지 들어왔죠? 네. 부당유로금 있고요. 20년 날 20년 만기로 남자 30세기 4만 6천 원, 여자 17,000원. 보험료가 약간 비싸긴 하네요. 한 5천원 만 정도 비싼 것 같아요. 덴탈 파트너. 일단 치아 보험은 매일치가 가장 많이 하고요. 삼성화재도 많이 해요. 삼성화재 하는 이유는요, 인수 조건이 편하고 그다음에 보험 지급이 좀 좋아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200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딴 데는 100만 원 축소가 되는데요. 예, 보조치료비 40만 원 다 똑같고요. 보조치료가 업계 유일하게 200만 원까지 돼요. 라이나가 150까지 되고요. 손해보험은 업계 유일하게 200만 원까지 됩니다. 60세 되면 치아 보철이 100만 원 다운되고 70세는 50만 원이에요. 보조치료, 이게 크라운이나 뭐 인내의 온내의 여러가지가 50세까지 40만 원, 50세, 51세부터는 30만 원까지 축소가 된다. 네, 스케일링하면 뭐 12,000원 1.2에요. 네, 영상 이제 뭐 임플란트나 크라운 하기 전에 XH점 회당 만 원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잇몸질환 치료비 나오고 보조치료 크라운이 30만원, 보조치료 또 30만원 무제한 되고요. 네, 보조 이제 보조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하면 100만원 나오고 치종을 하면 30만원 이렇게 하면은 50대 기준으로 남자는 82,000원, 여자는 78,000원. 보험료가 결코 저렴하진 않아요. 건물화재 보험, 건물화재 보험 뭐 많이 가입을 하니까 우리나라 화재 바이볼. 네, 여기까지 삼성화재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현대해상 거 말씀드릴게요. 현대해상이 한국화재만 하면 이번 시간 끝나겠습니다. 지금 1시간 17분 정도 했는데요. 목이 서서히 좀 아프네요. 네,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운전자 뭐 1등부터 7등까지 남비 면제가 되고 타사가 똑같습니다. 이건 큰 메리트가 없어요. 6주 이상에 2천만원. 이것도 큰 메리트가 없고요. 자무상 14등급 50만원. 타사가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큰 메리트 없어요. 어린이 보험은 선착순 수입이 업계 최대. 어린이보험 쪽으로 많이 특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태아보험 주변에 가입한 사람들 보면 태아보험 왜 가입하면 현대상이 좋으니까. 왜 좋은데? 남들이 하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하세요? 이러면은 남들이 하니까요. 근데 현대상 솔직히 좋은 이유가 없어요. 보험료는 비싸고 솔직히 보장도 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자, 군행구 어린이 스타 타사 기가입자 477개 경증자에도 프리패스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내가 지키는 건강보험료 유병자 325, 암 내심은 최고 1,000만원까지 되고요. 뭐 이거 타다도 1,000만원까지 된 건 똑같아요. 5년 무사고 표준 전환 시 반값 축하금 축하금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매일차 거의 비슷하네요. 나비 면제 되면서 500만원 진단금 나가는 건요. 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 수고지원 벌금 아직 없으세요? 6월 신학기 시작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거는 예입니다. 민식법을 첫 사망하게 나와가지고 예고요. 네. 6주 이상 2천만원, 10주 이상 7천만원 보장. 어깨 유일하게 코로나19 입원 일단 5만원 되고요. 최대 15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네, 교사처 자동차 처리지원금 1억까지 가입시 무연기입니다. 네. 홀이나 이것도 똑같네요. 삼성이랑. 최대 300만원까지 되는데 삼성은 500만원이죠. 상해구장에 3호까지. 이건 괜찮네요. 타사는 1억까지인데. 예, 네, 그 다음에 뭐 사고 처리지원금 뭐 2천, 6천, 1억. 이건 큰 메리트 없다. 자부상 60만원까지. 50만원까지 들어갔는데 60만원까지 약간 들어가는 회사도 있었거든요. 네. 운전자 보험도 뭐 그냥 밋밋하다. 군행구 어린이 종합보험. 뭐 선천세 장애 보상이 되고요. 지사랑 뭐 M사 면책이다. 이거 봤죠? 똑같아요. 지사랑 M사 까요. 아까 M사는 H사 까는데. 예. 선천성 Q코드 Q0부터 공수까지는 네. 질병 입원일당 이런 거 보장이 되는데 지사랑 M사는 안 됩니다. 선천성 쪽으로는 수습이나 입원일당은 현대사만 나온다. 딴 데는 안 나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현대해상 수술비 선착순 수술비 나온다. 500만원. M사는 안 나와요.
네, 모반 무익의 혀 유착증 사소대수들이죠. 저 이야기도 했는데, 네, 됩니다. 예전에 100만 원이었는데, 종수리비가. 예, 30만 되고요. 편집성 음낭수정 됩니다. 네, 또, 매치까지 안 된다고. 어린 종합보험, 코로나 신학기 숙구존 사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운전자 보험 하셔라. 그런 뜻입니다. 골절 20만 원, 골절 지하, 골절 치아파죠. 제외 30만 원, 합의 50만 원인데, 아까 처음에, 어쩌죠? 집이 손해보험이었나요? 골절이나 치아 파절 포함해서 50만원까지 됐죠? 네. 저는 한 회사가 잘났다고 안 해요. 다 회사 고르고 본 다음에 어디에 사는 뭐가 좋고 여기는 뭐가 좋다. 저는 그 부에서 비율을 해드린 겁니다. 뭐 질병이 뭐 일단 5만원. 근데 질병이 뭐 일단 이런 거 요즘에 안 해요. 왜냐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입원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를 들어 1년에 3일 입원한다 해도 뭐 3만원 정도면 9만원인데 보험료 한 달 2, 3만원씩 내는데 보험료 비쌉니다. 옛날에 저렴하고 많이 입원했죠. 요즘에 입원 잘 안 합니다. 구대구 어린이 스타 경증질환 536개 무선을 무할증으로 됩니다. 타사 기가입자 477개 질환되고요. 당사는 536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추가로 가입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현대사 2천만까지 유사하면 되고요. 어린이 보험 큰 메리트 없어요. 퍼펙트 스타 성인보험은요. 부정매 아이 사치부터 사고까지 빈맥, 서어맥, 신마세도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41.7%가 심장질환으로 앓고 있다. 어깨 최고의 심혈관 수술비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푸피트 플러스 종합보험 현대상 연간 1회 보장 횟수는요. 예, 5대 기관 수술비. 폐질환 면책이에요. G사나 K사 똑같죠. 세출 1회밖에 안 된다. 자, 각사별 폐질환 이거 대놓고 까네요. 멜치 폐질환, K사, D사. 현대사 이직카드요, 네. 아, 참, 대단해요, 진짜. 예. 그니까, 요렇게, M사도 요것만 되고, K사 요거 되고, D사 있겠는데, 우리는, K, 이제, 현대해상은 J43부터 J42까지 다 된다. 균형있게 된다. 그래, 너네 잘났다. 예. 야, 코로나 끝난 게 아니야. 코로나19는 장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입원하면 이렇게 입원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저 상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질병인 거 일단. 암튼, 예. 근데 코로나를 걸려야 말이죠. 남자는 보험료 25,000원, 여자는 18,000원, 유 간편 플러스 네, 71대랑 질병수입이 뭐 1종부터 5종까지 되고요. 5대 이제 질병수입이 된다고 장애인들 말한 겁니다. 내가 지키는 건강보험 네 수술비 포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현대상 솔직히 수술비 플랜에 큰 장점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어린이 보험 뭐 선착순 수입이나 그 다음에 선착순 입원 일단 그리고 코로나로 입원할 때 보장이 된다. 뭐 이게 메리트고요. 자부상이나 뭐 입원일단 그 다음에 뭐 골절 치아파죠. 이거에 대해서 50만 가진다. 그는 타사도 있으니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홍구화재 해드릴게요. 홍구화재 예전에 질병위장이나 수술비로 많이 판매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너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근데 홍구화재라는 네임밸류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찾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해요. 3대 진단시에 매년 보장 재진단금 되고요. 그 다음에 3대 노인성 예, 완벽 보장, 간병, 뭐, 치매, 뇌졸중, 파킨슨 보장이 되고요. 당뇨, 고혈압, 고졸증에 1+1으로 예, 세트에서 암, 2대 지병 되고요. 네, 6대 납입반지에 32세까지 넘사벽자 좀 차입니다. 갑자기 땀꾸지가 나서 죄송해요. 암 선택이 아닌 필수, 유병질환 더더욱 필수. 네, 아, 왜 이래요. 네. 타살하면 할증 간편암이 있는데요. 흥국은 무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 재진단 매년 1년마다 된다. 제 자신이 깜짝 놀라서 딱꾸질 먹어야죠. 예. 사한다면 홍구화재로 하세요. 별로 안 사랍니다. 간병보험 1등부터 4등까지 3천만 되고요. 자녀보험 넘사벽. 네. 슬기로운 보험생활. 제일 저렴한 3대 진단시는 역시, 3대 진단금은 홍구화재 저렴해요. 보험료가 잘 지급될지 모르겠지만. 홍구화재 편파적으로 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너무 이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너무 밋밋해서 그래요. 암진단 1,000만원, 유담 1,000만원, 내외과 회사 1,000만원 하면 최저가 보험료 저렴하다. 까죠. M사랑 K사, KH사랑 다 하나 다 까죠. 예, 흥국이. 근데 얘들은 흥국을 안 까는데 흥국은 까네요. 어이가 없죠. 네.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도 견제 빈자리가 있어도 매월 생활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흥국하지 정기보험을 하자. 네. 이건 니즈를 한 겁니다. 정기보험 왜 필요한지. 이제 300만원 24회까지 7,2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타산 2년간만. 흥국은 5년간. 300만원으로 60개요. 638, 1억 8천까지 보장이 된다. 괜찮네요, 이거는. 네. 당뇨 고혈압 고지역 걱정 마세요. 예, 최저가 유병자 안보험이 있고요.
네. 만성질 하나 늘어나도 의료비는 남이면 이제 완벽하게 유병자고, 예, 홍구화제 간편, 간편종합법이 있습니다. 유병자 있을수록 이제 질병이 필수니까. 3.25 유병자 간편보험. 만성질 하나씩 늘어나도 연평균 의료비가 71만 3천 원이다. 만성질환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고, 홍구화제 간편종합법, 간편보험종합보험이 정답이다. 이걸로 가입해라. 뭐 그런 내용이죠. 일반상에서 한번 1,000만 원, 골절 20만 원, 뇌졸중 급서 1,000만 원, 뇌혈관 활성 진단비 500만 원. 이거 1,000만 원까지 되는데 많은데 이건 큰 메리트 없어요. 그 수술비도 400, 200 메리트 없어요. 물론 무할증이고 그다음에 무담보로 해서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게 있지만, 잘 할증이나 좀 담보 조건 달고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가입하는 게 좋겠죠. 네. 상위 1등급으로 이제 20년 90대 만기로 했어요. 이제 보험료가 40대 기준 53,000원, 이제 50대 68,000원, 60대 이상 9만 원이고요.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50대, 60대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15세, 70대까지 재진단, 표현체, 유병자 보험 모두 가능한, 무한 리필 암진단금. 네, 이것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흥과제 재진단 왜 이렇게 핫한 것일까? 뭐 자기네들 핫한 거지 타사들 봤을 때 별거 아니에요. 흥과제는 1년만 지나고 3,000만까지 보장이 되고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매치는 2년, 1년입니다. 네. 흥과제 반복해도 지급하고요. 네, 암진단금 100만원까지. 네, 최초 1회 암진단금 커버할 수 없는 암치료비는 재발 기간 모두 보장. 암치료 기간은 최고 이제 평균 5년까지 진단까지 필수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사망이 부동률이 암, 암 2배의 진단비, 암진단비 더블 플레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생보랑 똑같죠. 체증형이 똑같아요. 암진단비 3,000만원, 매월 지급받는 거 2,400만원, 200만원씩 12개요. 2,400이죠. 합치면 5,4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네. 뭐 실속 있는 뭐 건강보험인데요. 이거 큰 메리트 없고요. 태아보험은 짝넓은 납입 면제. 이건 뭐 타산 똑같습니다. 짝넓은 단연자 할여. 이게 좋네요. 이게 단연자 할여. 이거는 둘째, 셋째 주민분하고 이제 그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내면은 될 거예요. 짱절만 3대 진단비 이걸 뭐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가입한도가 너무 작아요. 네. 3대 플랜은 넘어가고요. 흥과제 누적 없이 건강보험 입원을 하자. 요즘에 입원 잘 안 해주는데 왜 입원비를 뭐 아까 전에 현대상처 5만원, 10만원? 네, 의미 없습니다. 15대, 60대라면 흥국을 안심하자. 기갈표도 누적, 국정부. 그래서 인기 만발. 예. 아까 말한 질병수익은 삼성화재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150이. 예. 지금 100세 시제 건강보험, 뭐, 이제 고령화 해야 되니까 치매 감염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1등부터 4등까지 이게 요양 감염비가 되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인기도 많았고, 나중에 해제 때 환급률도 높았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해요. 5등급 있었는데 5등급 없죠. 치매. 치매 한국이 10대 사망 원인 첫 진입. 시대 척도 이전, 남이 면제. 시대 척도 이전이면 거의, 뭐, 중증, 예, 중증이에요. 중증은 1점이고요. 예, 보장받기 힘들어요. 치매 환자 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높아. 70만 명, 남성보다 여성이 2배 높아. 네. 남성이 높다고요? 그 제가 치매 확률 높나요? 최저가, 최고 환급률 유일 남명, 시장도 1점에서 2점 납입 면제되고요. 그래서 3점에서 생활비 줍니다. 3년 나오기 매우 힘들어요. 흥어지에 서류 없이 신탁 가능하고요. 암 무서울 플레.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질병에서도 암은 솔직히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활증 없이 이거 무서워 해줘야죠. 용종이 있으면 솔직히 모를까. 네. 유병자는 흥어지에 간편하게 가입하자. 유병자 간편, 간편보험으로 325 이거 똑같습니다. 70세까지 325 똑같고요. 그다음에 1년 이내에 치매보험이죠. 1년 이내에 뭐 경증이나 뭐 이런 거 추적검진한 소견서, 5년 이내에 신경에서 뇌졸중, 치매, 경도이나 알츠하이머 뭐 이것만 안 걸리면은 가입을 해주겠다. 네, 실속보험 15대부터 70세까지 실속 있게 보험 가입하고요. 예, 무해지로 보험료 저렴하게 가능하고요. 18세부터 80세까지 딘드나 스마일 운전자보험, 직업이나 운전 그 3개월 이내에 이것만 있으면 가입이 된다. 네. 삼성화재도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DB랑 그 다음에 뭐 KB, 그 다음에 MG, 롯데, 농협, 메리츠, 삼성, 현대, 흥과재. 이게 주요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뭐 AIG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 뭐 라인하나, 삼성, 교보, 여러 회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손해보험 쪽이 더 보장이 좋고 종수도비도 있고 정기보험도 있다 보니까 요즘에 손해보험 위주로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뭐 시간 되면 생명보험 쪽이나 아니면 연금보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상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시간 내서 동영상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거의 30분 다 돼가는데요. 내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